네, 안녕하세요. 유시원입니다. 드디어 이제 올해 2021년 개막전이 시작을 했고요. GT 클라스로 이제 첫 시합을 했는데 오늘 개막전이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오랜만에 수중전을 했습니다. 그래서 사실 웜업 때까지 컨디션이 너무 좋았는데 세팅을 바꾼 게 좀 실수해가지고 예선에 좀 8위까지 밀리면서 나름 선전을 했는데 비가 오고 뭐 너무 조건이 악조건이다 보니까 일단은 현재 잠정 결과로는 7위로 마무리를 했는데 뭐 몇 가지 심사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예 웜업에서 좀 앞에 뭐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었는데 그거 수리해서 그래도 뭐 큰 사고 없이 결승은 완주를 잘 한 것 같습니다. 오늘 어쨌든 개막전 뭐 비 오느라고 정신없이 막 하느라고 너무 정신이 없었는데 그래도 멀리서나마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네, 이제 이전부터는 올해는 이제 본격적으로 GT 클래스를 타면서 대수도 지금 엄청 많아요. 40대 정도가 출전을 하고 있고 그 중에 33대만 결승을 진출할 수 있는데 일단 뭐 포인트 피니시는 했으니까 네, 그걸로 만족을 하고 이제 이전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준비해 가지고 이제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뭐 슬슬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네. 어쨌든 뭐 많이 멀리서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전 영암에서 또 더 멋진 모습으로 꼭 포디움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화이팅. 팀 일공 화이팅.